되게 오래됐어 막힌지. 하도 미국 서버로 아시아 사람들이 넘어가서. 자, 전체 화면이 되어라. 됐다. 톱분데 배드엠이지. 배드엠 가운데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판자가 없고요. 야, 너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돼. 여기 판자가 없고요. 여기 판자가 없어요. 여기 판자 아닌데요. 핑이 180 넘어서 보이? 아싸, 갈게 갈게. 밑에 층은 다 있는데 이제 위에 층이 다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층이 다 사라졌네요. 저쪽도 저쪽은 남아 있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완전 미쳤네. 이쪽으로 가서 스프린트를 3, 2, 1, 뿅! 드륵드륵 하다가 말이 없어졌죠. 아, 막 판자 기절 떴는데. 판자 기절 떴는데. 버그, 버그! 타임, 타임! 쭉 갑니다, 이거. 부술 거예요. 여기 판자 하나. 여기 떠라. 여기 안 떴다. 야이씨, 여기 판자 왜 안 뜨냐. 오케이. 여기를 넘어 버립니? 아, 다! 빠세! 넘어와라. 여기서 추격 이제 풀리죠. 내려가면서 여기서 치료를 하다가 스프린트를 쓰면서 올라가면서 창문을 못 넘으면서 창문 막는 파기다. 창문 다시 열리면서 그래도 넘으면서 빠세! 이번에도 다시 넘으면서 저기가 막히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다른 인성존을 넘으면서 여기도 넘어버리면서 내려가면서 판자에서 보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넘으면서 또 넘으면서 이번엔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로 가면서 인성존을 벗어나면서 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똑같이 계속 하다가 속은 걸 알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거리가 좁혀지질 않으면서 이제 고스프린트가 차면서 이제 아껴뒀던 지하에 판자를 쓰면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판자리 이제 사용할래. 우와우와. 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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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바. 살구는 죽어도 잡히질 않으면서 인성존이 그냥 있으면서 화가 많이 나면서 업톱을 쓰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제 남은 판자가 거의 없으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판자를 찾으러 대모험을 떠나면서 이거를 내려놓고 핑이 엄청나게 튀면서 이게 핑이 사람 핑이냐? 야, 이 수트가 터지면서 괴물 같은 속도로 이맵 너프됐다면서요? 트레이서 되면서 아, 생존자 너무 어렵다. 이 맵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지? 시도를 하면서 이거를 내리면서 문이 열리면서 부수는 순간 트레이서를 쓰면서 살바를 하면서 지지. 이 정도를 하면은 이제 아 배드엠이 너프가 된 게 아니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아이고 유튜버 감사합니다. 배드엠은 너프가 되지 않았다. 증명 성공.